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데이터베이스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SQL 그리고 시스템 카탈로그 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QL을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시스템 카탈로그 그리고 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SQL 전체적인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어떤 일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SQL의 특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령을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특징 잠시 정리를 하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념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의 특징은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기초로 한 고급 데이터 언어다. 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SQL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다. 대화식 질의어로 사용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은 조금 후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 데이터 조작, 데이터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뭐 간단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필기 때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관계없어요. 자, 실기 때 나오는 건데, 테이블입니다. 개체를 우리는 관계형에서 테이블로 표현을 하죠. 학과 코드, 그리고 학과명. 자, 테이블을 표현할 때이 선을 기준해서 위쪽은 기본키 영역이 되고요. 아래쪽은 일반 속성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 코드가 기본 키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고요. 캐릭터 18자리, 그래서 문자형으로 18자리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SQL 명령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렇게 테이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조작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만들고, 자, 그 안에다가 이렇게 튜플,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갱신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조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어라는 것은 항상 데이터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제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의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SQL의 명령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명령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 코볼, C, 파스칼. 이거 외에도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자 이런 언어에 삽입해서 내장 SQL 형태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장 SQL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레코드 집합 단위로 처리가 된다. DBMS에서 사용되는 비절차적 대화형 랭귀지다. 자, 비절차적이다. 절차적이다. 비절차적이다. 자,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얘기하는 뭐 비주얼 베이직, C, 뭐 자바 이런 언어들은 절차적 언어예요. 절차적.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차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한다.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 그때 뭐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 돼요. 변수. 자,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내부에 기억 공간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 저장이 되는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고 프로그램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서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변수를 처리를 합니다. 자, 1에서 100까지 합이라면은 그 각각의 값들을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 변수를 출력합니다. 자, 출력을 해야만 1에서 100까지 합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SQL 같은 경우에는 비절차적이에요. 비절차적. 이런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한 줄만 코딩을 해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형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념적인 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직접 접근할 수 없고, 중간에 인터페이스하는 DBMS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습에서는 MS SQL을 이용을 해서 제가 실습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SQL을 이용해서 명령을 주면요. 자, 이 명령 자체는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DBMS에서 해석을 합니다. SQL을 해석을 해서 그 해석한 결과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조작 결과를 다시 DBMS에게 전달을 하면은 DBMS는 다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다시 돌려줍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서 보여드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테이블이 뭡니까? 테이블, 개체가 되는 거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데이터들, 모든 튜플들은 테이블 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려면은, create 테이블 해서 테이블을 생성해라, 테이블을 정의하라, 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 이름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학과라는 테이블이다. 자, 이게 테이블의 이름이 되고요. 테이블 이름, create 테이블 뒤에는 무슨 테이블, 자, 테이블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과라는 테이블을 정의하겠다, 만들겠다. 자, 그러면은 테이블에서 테이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죠. 속성도 같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 이름을 학과 코드 그리고 학과명으로 속성 이름을 주겠다. 그때의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는 캐릭터 18자리로 주겠다. 그리고 캐릭터 18자리 주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런 결과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릴레이션 스키마를 정의하는 거죠. 크리에이터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의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안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insert into를 쓰면 됩니다. insert into. 자, insert into. 자, 넣어라. 무엇을 어디에다가? 자, 학과란 테이블에다가 자료를 입력을 해라. value 어떤 값을 넣을까? 자, A001 그리고 정보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 틀에다가 요런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내에 튜플을 입력하는 과정까지 명령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create 테이블과 insert into까지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공간 안에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렇게 정의가 되고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그죠? 그 결과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elect라는 명령이 있어요. select. 검색하는 명령어고요. select asterisk from 학과라고 하면은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자,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아스트리, 자, 요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속성이 들어가요, 속성. 자, 아스트리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그래서 모든 속성을 보잔 얘기예요, 모든 속성을. 그래서 결과가 요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쭉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update set을 쓰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수정을 하겠다. 자, 어떤 그 튜플을 수정할 거냐? where 다음에는 조건이 와요, 조건. 학과 코드가 A001인 튜플들만 수정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학과 코드가 A001. 자, 이거죠. 이 튜플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수정할 거냐? 학과명을 3으로 수정해라. 그러면 학과명이 현재 정보지만 이 정보가 3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게 수정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튜플을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삭제는 delete 명령을 쓰면 돼요. 자, delete from 어떤 그 테이블이냐? 학과 테이블이다. 자, 학과 테이블로부터 해서 삭제를 하라. 삭제하면은 여기 들어있던 모든 데이터들, 모든 튜플들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테이블 자체도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테이블 지울 때는 드랍 테이블 명령을 쓰면 돼요. 드랍 테이블. 그래서 학과라는 테이블을 드랍 지워라.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delete는 테이블 안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는 거고요. 드랍은 테이블 자체를 지우는 겁니다. 자, 요거 차이점 있죠? 내부 데이터를 지우는 delete와 테이블 자체를 지우는 드랍. 자, 차이점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 자, 그러면 제가 실습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실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MS SQL에 쿼리를 보낼 수 있는 쿼리 분석기라는 그 프로그램의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명령을 줬을 때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을 먼저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요 부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가 나왔네요. 자, 명령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SQL이 대화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령을 주면은 DBMS에서 자, 이 명령, 자, 이 명령 자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죠. 컴퓨터는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DBMS에서 이 명령을 받아서 SQL 명령문을 받아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도록 변환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자, 그 명령이 바르다면은 바르게 적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DBMS에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CREATE 테이블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적용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어요. 조회는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색할 수 있는 명령, SELECT문을 써서 검색을 하니까 실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없고 그 테이블의 구조만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튜플을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insert into. 자, 한개 행에 적용이 되었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A001 정보라고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튜플 3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하는 순서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업데이트 셋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학과 코드가 다 A001인데 정보, 사무, 워드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다 3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셋. 학과명을 3으로 바꾸겠다. where 조건은 학과 코드가 A001일 때. 자, 3개의 행에 적용이 되었고요. 자, 3으로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튜플들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lete from 학과 있는 모든 튜플들을 삭제하라. 자, 내용이 없죠. 자, 그다음 그 테이블 자체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까지 지워져서 원래 상태로 이제 돌려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고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A001이라는 값이 이렇게 중복해서 입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키를 한번 정의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지만은 프라이머리 키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 학과 코드를 기본 키로 정의해라.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뭐 기본 키를 정의하나 정의하지 않나 똑같죠? 예, 구조는 똑같은 것 같지만은 데이터를 넣어보면 달라요. 자, 그럼 똑같이 지금 학과 코드가 A001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튜플이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똑같은 값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죠? 자, 기본 키, 자, 기본 키의 제약 조건에 위배해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값이 적용이 안 돼요.
인서트 인투라고 명령을 줬지만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개체 무결성이 되겠죠, 그죠? 개체 무결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001까지는 입력이 됐는데 A001 사문은 입력이 안 됐죠. 자, 그러면은 값을 중복을 한번 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제는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회원 관리 테이블이라면은 만약 이게 회원 관리 테이블이라면은 여러분들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 insert into 명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명령을 줬을 때 똑같은 아이디로 가입을 하려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개체 무결성이 위배된다라는 메시지는 안 나오지만은 중복해서 입력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개체 무결성 위배. 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체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을 피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치우고 탭을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드랍을 쓰게 되면은 그 안에 튜플도 지워지고요. 탭을 자체도 같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셀렉트하게 되면 볼 수가 없겠죠. 자,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학과라는 개체, 학과라는 테이블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개념, 뭐 특징을 쭉 설명 그냥 드리면은 이해하기 힘든데, 자, 이 실습 과정에서 하나만 명령을 주면은 여러분들의 아, 시스템 카탈로그가 이런 거구나라고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카탈로그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것은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지금 학과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물론 드랍을 써서 지금 학과라는 테이블 없는 상태예요. 자, 학과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런 학과라는 테이블은 사용자 테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테이블이다. 그래서 사용자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 카탈로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런 학과라는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 그죠? 여러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체에 대해서 그런 값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테이블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랍 테이블. 조금 전에 드랍 테이블에서 학과라는 테이블 자체를 지웠죠. 지웠는데 다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니까 어떻습니까? 드랍, cannot drop. 학과란 테이블을 드랍, 지울 수 없다라고 명령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 카탈로그에, 그 개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시스템 카탈로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카탈로그가 되는 겁니다. 자, 학과라는,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데, 이 학과라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시스템 카탈로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가서 일단 드랍 테이블 명령을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단 얘기입니까? 시스템 카탈로그 내에 학과라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카탈로그에 없기 때문에, 어떻다? 드랍할 수 없다라는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과란 테이블을 지운다고 해서 학과란 테이블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테이블을 바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카탈로그에 가는 겁니다. 시스템 카탈로그가 하는 역할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상황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카탈로그에 가서 학과란 테이블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학과란 테이블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학과란 테이블이 없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QL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필기 때도 사실 실습이 필요는 없죠, 그죠? 물론 답항복에서 답을 찾아서 답만 찾으면 되겠지만은 실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응용된 확장된 SQL 명령문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 저 실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나오는데 쭉 칠판에서 설명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직접 제가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SQL 명령을 써서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이 프로그램 코딩하는 과정 중에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하는 것들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개념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정의와 특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만 저장하고 있는 사용자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학생 테이블, 뭐 학과 테이블, 자, 이런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테이블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스템 카탈로그가 하는 역할은 각각의 요소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따라서 상향 구조를 가진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종류에 따라서 구조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구조를 가진다. 사용자도 SQL을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다. 자, 사용자가 검색은 할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데 스스로 갱신하고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 DBMS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학과라는 많은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자, 만드는 것은 사용자가 할수 있잖아요. 그죠? 만들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정보, 그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내용은 DBMS에서 스스로 갱신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학과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다시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내용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주면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시스템 카탈로그의 내용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갱신을 할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객체라는 것은 객체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뭐 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뷰라든지 인덱스, 뭐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객체들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그리고 비슷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데이터 디렉토리라는 게 있는데, 자, 데이터 디렉토리가 뭐냐면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를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이다라고 합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사전에 수록된 데이터를 실제로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 유지하는 시스템만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을 데이터 디렉토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사전을 시스템 카탈로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접근하려면은 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정보, 그것을 데이터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 디렉토리는 데이터 사전과 다른 점이 시스템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뭐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정의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SQL의 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어 DDL 있고 조작어 DML, 제어 DCL이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정의어라는 것은 create table, auto table, 뭐 drop table.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create table 하게 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alter table 하게 되면 테이블이 변경되는 거예요. 학번이다, 이름이다, 뭐 성별이다라고 했을 때, 자, 속성을 더 추가할 경우도 있겠죠. create table 후에 뭐 alter table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뭐 주소를 넣겠다. 그럼 또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속성을 지우거나 이런 구조 변경, 그것을 alter라는 명령을 써서 할 수가 있고요. 자, drop이라는 것은 지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의어는 테이블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조작어 DML은 select, insert, delete, update. 자, 삽입하고, 자, 튜플을 삽입하고, 자, 삭제하고, 업데이트, 갱신하고, 그리고 검색하고, 자, 이런 명령어고요. 자,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취소하는 그랜트와 리버, 그리고 트랜잭션과 관련 있는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자, 학생 정보라는 만일 테이블이 있다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자, 입사를 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아이디를, 권한을 학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겠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그랜트가 되고요. 자, 이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면은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뺏어야겠죠. 그죠? 권한을 뺏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취소하는 리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커밋과 롤백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SQL에 DDL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뭐 grant, 2번 alter, 3번 drop, 4번 select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DDL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요. 자, 테이블만 뭐 변경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이런 정의하고 변경하고 제거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을 만드는 실제 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reate table. 자,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때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속성을 만들어 줘라. 됐죠, 그죠? 자, 만들어 주고 이때 이름은 낱널이다. 낱널. 낱널이란 뜻이 뭐예요? 낱널, 널 값이 아니란 얘기죠. 자,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할때 선택 입력사항이 있고 필수 입력사항이 있죠. 필수 입력사항은 아이디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입력사항은 어떤 거예요? 뭐 성별,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 입력사항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속성들은 기본적으로 널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입력하지 않아도 뭐 여기 보면 성별하고 생년월일이 있는데 낱널이라고 정의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필수 입력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력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낱널이라고 속성에다가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름은 데이터를 널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insert into를 해서 이름 속성 값을 넣는데 그때 널 값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백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primary key 학번. 자, 학번을 primary key로 정의를 했고요. 자, unique 이름은 unique 해야 된다. 자, unique은 무슨 뜻입니까? unique 유일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중복 체크하죠. 그죠? 중복 체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중복 체크해서 유일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테이블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foreign key. 자, 학과 코드를 foreign key로 정의를 했습니다. foreign key. 자, where key로 정의를 했고. 자, where key란 뜻은 뭐예요? 항상 상위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참조해야만, 그게 where key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조한다. reference. 자, 학과라는 테이블에 있는 학과 코드를 참조한다. 자, 사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자, 상위 테이블은 미리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상위 테이블은 미리 만들어졌고, 그때 상위 테이블이 이제 학과라는 테이블인데, 학과 코드가 기본 키여야만 됩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래야만 참조해서 학과 코드를 외래 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테이블, 학생 테이블과 학과 테이블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관계.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포린 키를 줌으로써 서로 두 개의 테이블 간에 이제 관계 형성이 된 겁니다. 항상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가 하위 테이블에 있는 포린 키로 전이가 되겠죠. 자, 이런 이제 테이블, 학생이란 테이블을 만드는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기본 키에 대해서 잠깐 추가 설명드리면요. 기본 키는 뭡니까? 성질이 어때요? 자, 널 값을 가질 수 없고 중복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키는 여기 보면은 낱널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죠. 정의할 필요 없어요. 왜? 프라이머리 키라고 정의하면은 그 자체가 낱널이고 유닉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름 속성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널 무결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력해야 된다. 자, 널 무결성이라는 것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낱널로 정의했기 때문에 널 무결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create 명령문을 써서 뷰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뷰가 무엇인지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뷰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이다.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왜 뷰가 필요한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자, 학과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빈번하게 조회를 하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름, 성별 중에 여학생. 이름하고 성별을 조회를 하는데, 주로 성별이 이제 여자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정보를 조회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큰 데서 전체 데이터에서 조회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요것만 떼어내서, 그죠? 여자인 경우만 떼어내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좀더 성능이 향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뷰가 필요한 이유가 실제 존재하는 테이블에서 조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는데 물리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만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새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볼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학생 뷰가 있는데, 자, 여자, 성별이 여자일 때, 그때의 데이터들만 가지고 와서 이름 속성, 성별 속성으로만 구성되도록 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의하는 명령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뷰를 만들려면은 기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존재하는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돼요. 테이블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테이블에서 무엇을 가져올 건지를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select from where, 자, 조건을 주는 거예요. 자, 검색을 하는데, 자, 이름하고 성별만 검색을 해라. 어디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그때의 조건은 성별이 여자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뷰를 만들어라. 그 뷰의 이름은 여학생 언더바 뷰다. 그리고 속성 이름은 이름과 성별로 줘라. 자, 이름하고 성별이라고 줘라. 그래서 여기서 검색된 결과를 여기에 넣으란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as가 붙습니다. 자, create view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구분을 해요. 자, 셀렉트한 결과, 원래 있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에서 검색한 결과를 뷰로 만들어 주는데, 그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as라는 것이 붙어요. as. 뭐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이 결과를 별칭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뷰가 쓰이는 경우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셨을 건데, 자, 회원가입을 최초에 할 때는 아이디 입력하죠. 자, 그다음 이름, 자, 주민번호, 자, 그다음 뭐 주소, 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을 했어요. 자, 최초에 입력할 때는 자, 다 입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수정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보를 수정할 때 아이디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 못하도록 막히죠. 자, 이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 못하죠. 주민번호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 못하죠. 주소는 수정할 수 있죠. 뭐 비밀번호 수정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정하려고 할때 아이디, 이름, 주민번호를 수정해 버리면은 전체 개체가 무결성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초 입력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입력했으면은 이 사람은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 못하도록 막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서 요것만 끄집어내서, 그죠? 이것만 끄집어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는 수정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뷰가 이런 성능 향상에 도움도 되지만은 보안적인 측면도 유리합니다. 보안, 자동 보안 처리가 돼요. 왜? 수정 못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잘 나옵니다. 자, 개념 이해를 하셨으면은 뭐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구조가 기본 테이블과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뷰가 별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아, 예. 뷰는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가상 테이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논리적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자, 필요한 데이터만으로 구성을 할수 있다. 그래서 관리가 수월하다. 그리고 명령이 간단하다. 보세요. 자, 원래 전체 데이터에서 검색하는 SQL 명령문과, 자, 여기서 검색하는 명령문과,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자, 원래 여기서 빈번하게 조회하는 여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조건이 항상 여학생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잖아요. 이 테이블에서 조회하려면은.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전체 데이터가 여자니까. 여자라는 조건을 줄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가 수월하고 명령이 간단해진다. 자, 데이터 보호가 효율적이다. 그래서 자동 보안 처리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수정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삽입, 삭제, 갱신, 연산이 가능하지만 제한적이다. 요거 주의를 하십시오. 할 수는 있지만은 제한적이란 얘기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른 뷰의 정의에 기초한다.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테이블 1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존재한 테이블 2가 있어요. 자, 이두 개를 가지고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개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은 여러 개 테이블에서 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뷰 1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뷰 1을 가지고 뷰 2를 만들었어요.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뷰 정의의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의 뷰를 삭제하게 되면은 이제 뷰를 기초로 만들어진 뷰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자, 뷰 1을 삭제하게 되면은 자, 뷰 1을 기초로 만들어진 뷰 2도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2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요. 자,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없다. 자, 인덱스라는 것은 검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의 효율성을 도와주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데요. 자, 인덱스는 또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돕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목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테이블에 정의를 하는데 뷰는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뷰에 대한 검색은 일반 테이블과 같다. 자, 검색은 테이블을 검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삽입, 삭제, 갱신은 일반 테이블과 동일하진 않아요. 비슷하게는 할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뷰의 정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alter view라고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명령을 쓸수 없어요. 자, alter 테이블은 가능하지만 alter view는 줄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alter table. 자, 테이블을 만든 상태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락처라는 속성을 새로이 추가를 해볼게요. 자, alter table. 자, 학과라는 테이블에서 구조를 변경해라. 자, 어떻게 변경할까? add 더해줘라. 무엇을? 연락처라는 속성을 더해줘라. 더해줘라. 새롭게 추가를 해라. 그때 속성의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는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과명이라는 속성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울 때는 alter table 학과 drop이라고 주면 됩니다. drop. 자, 학과명 지워라. 그러면은 결과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drop table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cascade라는 것이 나와요.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이전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자, 이 뒷부분에 이런 옵션이 없었죠. 그냥 드랍 테이블에서 제가 지웠잖아요, 그죠? 근데 드랍 테이블을 할때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게 학과라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 뭐 수강이라고 할까요? 수강 테이블이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테이블이 별도 독립적인 상태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때는 그때 테이블이 한 개만 존재했었죠. 그때는 드랍할 때 관계없습니다. 지울 때 상관없는데 서로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위 테이블이고 이게 하위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럼 상위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하위 테이블에 포린 키, 외래키로 정의가 되면서 하위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외래키는 상위 테이블의 기본 키와 동일하거나 null 값을 가져야 돼요. 동일하거나 null 값을 가져야 됩니다. 값을 가지지 않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값을 가지려면은 여기 만일 A001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A001이라는 학과가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조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죠. 그죠? 자, A001이라는 학과가 존재해야만 하위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조 무결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학과라는 테이블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참조하고 있는데 지워버리면은 하위 테이블, 수강 테이블 입장에서는 근본이 없어져 버려요. 상위 테이블이 없어지잖아요. 부모 테이블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A001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조 무기성이 위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삭제할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관계 형성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제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캐스케이드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리스트리브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학과를 캐스케이드해서 삭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학과를 참조하는 테이블도 같이 지워져요. 같이 지워지고요. 자, 리스트릭을 하게 되면은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을 경우, 자, 지금 현재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죠? 그때는 지울 수가 없어요.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드랍을 할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학과라는 테이블 자체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기 때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캐스케이드를 주게 되면 참조하는 테이블을 연쇄적으로 제거한다. 연쇄적으로 제거를 해버려서 아예 상위 테이블, 하위 테이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 참조 무기성에 위배될 거리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리스트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조하고 있으니까 아예 지우지 마란 얘기예요. 테이블 지우지 마라. 그래도 참조 무기성이 위배되지 않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다음, 자, 이그 캐스케이드라든지 리스트릭 같은 경우에, 리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략하는 경우에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동 설정되는 거고, 만약 캐스케이드라고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은 리스트릭 옵션을 준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딜리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업데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옵션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 똑같습니다. 자, 이게 학과고, 이게 뭐 수강이다. 자, A001, A라는 값. 그러면은 여기에 A001이 기본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과 정보가 있습니다. 만일, 학과 테이블에 있는 A001을 딜리트하겠다. 딜리트 할수 있을까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요? 하위 테이블에서 어떻게 참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지워버리면은 수강 테이블에서는 A001이 참조할 수 있는 근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조 무기성이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A001 자체, 학과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수강을 할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삭제할 때도 캐스케이드 혹은 리스트릭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를 주게 되면은 학과가 지워지면은 이 학과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지워져요. 같이 연쇄적으로. 리스트릭을 주게 되면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001을 A002로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참조하고 있으니까. 근데 캐스케이드라고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A001로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K002로 바뀌어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 자체를 지운다든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도 캐스케이드와 리스트릭 옵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DDL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DML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insert into,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값을 넣어라. 어떻게? 김길현, 정보, 남구, 100이라고 넣어라. 자, 현재 create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때 1번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insert into,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수강료 속성만 값을 줘라. 이름하고 수강료 속성 값만 줘라. 그때 값은 이상인 120이다. 자, 이게 2번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속성만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insert into, 정보 수강생.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자, insert into를 하는데, 자, 정보 수강생이라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이름이죠, 그죠? 자, 새로운 정보 수강생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때 이름, 과목, 수강료라는 속성. 거기다가 값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름, 과목, 수강료 속성에다 값을 넣는데, 어디서 값을 가져와서 넣느냐 하면은, select from where를 써서, 기존의 수강생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elect를 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십시오. 자, from 수강생 테이블에서 조건이 주소가 남구이더라. 자, 남구일 때는 해당 사항이 여기가 있네요.
그때의 이름과 과목 수학료, 이름, 과목 수학료,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넣으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좀더 확장된 인서트 문을,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딜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 플럼, 수강생 테이블에서, 수강생 테이블에서 지워라. 무엇을, where 조건이 나오네요. 과목이 사무일 때. 자, 보시면 수강생 테이블에서 과목이 사무죠. 자, 이것만 지운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지우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delete from 수강생 모든 튜플을 지워라.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자, delete는 튜플을 삭제하는 명령어고, table은 drop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update. 자, update set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update set. 자, update에서 새롭게 세팅을 해라. 수강생 테이블을 조건은 이름이 최영이더라. 자, 최영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튜플에서 그때 과목을 3으로 바꾸어라. 과목을 3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update set.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조건을 과목이 워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과목이 워드일 때그 워드에 수학료를 자, 요렇게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등호가 같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대입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입하라. 자, 이게 우변이고 좌변이죠. 자, 우변의 값을 계산을 해서 좌변에 대입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수학료에다가 현재 수학료에다가 이거는 현재 수학료가 되는 거예요. 현재 수학료. 자, 워드의 현재 수학료가 50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10을 하란 얘기예요. 플러스 10 해서 60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서 다시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수학료를 인상을 하란 얘기잖아요. 워드라는 과목에 수학료를 인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있는 값에다가 10만 원더 인상을 하겠다. 그럼 플러스 10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selec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from이 기본 형태고요. select 다음에는 속성이 옵니다. 속성. 그 다음, from 다음에는 테이블이 오고요. where 조건이 오고요. 자, where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자,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elect from은 기본적으로 와야 됩니다. select와 from 사이에는 속성이 들어오는데 아스트릭 마크를 주게 되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from 다음에 테이블로 오죠. 수강생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을 검색하라. 자, 현재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검색 결과가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똑같은 표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속성을 가져오는데 수강생 점 아스트릭 자, 이게 테이블 이름이에요. 테이블 이름 점 속성 이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강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의 뜻이지 않습니까? 같고요. 자,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 이름, 과목, 주소, 수강료. 뭐 결과는 같죠. 자, 수강생 점 이름. 자, 수강생 점 이름 이렇게 줘도 되고, 수강생 점 과목, 수강생 점 주소, 수강생 점 뭐 수강료, 뭐 속성 이름을 그대로 주는 거나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select from 수강생 테이블에서 과목 속성을 검색을 하는데 옵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distinct. 자,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과목을 select를 하잖아요. 그죠? 과목을 select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만 검색이 되는데 여기서 정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distinct를 쓰게 되면 돼요. distinct를 쓰게 되면은 정보가 제거되고 한 번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한다. 자, select asterisk from 수강생 where 조건이 과목이 정보다. 자, 정보. 자, 모든 속성.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이 컴활 또는 오와 또는이죠. 과목이 워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컴활을 듣는 수강생, 워드를 듣는 수강생이 누구인지를 뽑고 싶다. 데이터를 뽑고 싶다. 그러면 오와를 쓰게 됩니다. 오와.
OR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여기서 결과가 과목이 컴말로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과목이 워드. 이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름이 like 김 퍼센트.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름 속성이 like 김 퍼센트란 얘긴데, 자, 이름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 퍼센트란 얘기는 김으로 시작하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으로 시작하는 값.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두 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두 개의 튜플이. 자, 그 다음, between, 수학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between, 30 and 90. 30에서 90. 30 이상 90 이하인 수학료가 그때 조건에 맞는 것을 검색을 해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과목이 is null. is null이란 것은 널 값이 아닌 거. 자, 과목에서 널 값이 아닌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널인 거죠. is null이니까 널인 거. 그래서 널인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결과가 이제 셀렉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이 널인 모든 튜플을 검색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렇게 검색을 줄 수도 있겠죠. is not null.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ot null. 그러니까 널 값을 가지지 않는 값들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과목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not null이다, 뭐 is null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크레이트 문에도 비슷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크레이트 문은 뭡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정의할 때 쓰는 거죠. 테이블을 정의할 때 속성도 정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속성의 값을 널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not null이라고 했잖아요. not null. 기억나십니까? not null. 맞아요. not null이라고 줬는데 셀렉트 문을 쓸 때는 is not null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셀렉트 문을 쓸 때는 is가 들어가야 되고 크레이트 문에서는 is가 빠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셀렉트 문의 확장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팅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검색 결과에서 중복을 배제한다. 크레이트 문에서 유닉하고 비슷한데 구분을 하셔야 돼요. 크레이트 문에서 속성을 정의할 때 유닉이라고 주면은 중복하지 마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뜻하고 비슷한데 셀렉트를 쓸때 디스팅트를 쓰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그룹 바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바이, having, order by, ascending, descending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자, 그룹 바이는 그룹별 검색을 할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해서 수강생 수를 알고 싶다. 이런 경우 있겠죠. 자, 과목 수강생 아이디 이렇게 했을 때 과목이 정보 처리 아이디 A, 정보 처리 아이디 B, 뭐 정보 처리 필기. 자, 이것은 뭐 필기로 할게요. 이것도 필기. 필기, 이건 사무자동화 필기, C라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해서 등록한 학생들 아이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정보 처리 필기만 총 건수, 수강생 수를 알고 싶다라는 그룹 처리를 할수 있어요. 그룹 처리.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과목이 정보 처리 필기일 때 그때 튜플의 개수를 구한다든지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런 그룹 처리를 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쓰게 되면은 그룹별 검색이 가능해요. 자, 오더 바이는 이제 정렬하는 겁니다.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게 되면 A에서 Z까지 뭐 기억에서 히어까지 뭐 1번에서 뭐그 9번까지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오더 바이는 두 가지가 있죠. 어센딩이 있고 디센딩이 있어요.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되겠죠. 자, 그룹 함수에는 카운트, 자, 건수를 계산하는 게 있고요. 카운트, 자, 에버리지 평균 나타내는 게 있고요. 썸 합계고요.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 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elect from where. 자, 이게 기본이죠.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 형태에서 그 수행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from입니다. from.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 수강생 테이블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자,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자, where. 자, 과목이 정보다. 과목이 정보.
자, 이두 개의 튜플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속성들을 이제 끄집어내는데 뒤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ordify, 정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검색을 할 때 이것을 그대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기준해서 descending, 내림차순 정렬하는 얘기예요. 내림차순. 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길현, 남기욱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김길현이 먼저 나오고 남기욱이 뒤에 나온다면 이건 뭐예요? 오름차순이죠. 기억에서 니은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오름차순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이게 오름차순이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오름차순이지만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기욱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길현. 자, 니은이 먼저 나오고 기억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림차순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과모. count as 수왕센 수.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잘 잘라 보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자를게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from, 자, 수왕생 테이블에서 그다음 where, 조건이 수학료가 100 이상. 수학료가 100 이상. 자, 세 개의 튜플만 이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처리할 대상이 정해졌죠. 그 다음 그룹 바이 보는 거예요. 자, 과목을 그룹화하라. 자, 그럼 과목을 그룹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두 개 있고 커말이 하나 있네요. 그죠? 정보와 커말 그룹을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해빙은 뭐냐면요, 그룹 바이하고 짝꿍입니다. 짝꿍.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거예요. 그룹에 대한 조건. 자, 웨어는 뭡니까? 셀렉트에 대한 조건이죠. 맞습니까? 자, 그룹 바이는, 이제 해빙은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이에요. 자, 그때의 조건이 뭐냐면 카운트, 건수다. 건수가 두 건 이상.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건수가 두 건 이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그룹화 했는 게 지금 정보가 있고, 그 다음 커말이 있는데, 정보는 현재 몇 건이에요? 두 건이고, 커말이 몇 건입니까? 한 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커말은 해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셀렉트하는. 여기서 having 조건을 줬을 때 카운트 2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건 이상인 튜플들만 그룹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여기서 이렇게 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그 다음 과목을 셀렉트하라. 자, 과목은 이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 셀렉트해야 될게 수강생 수를 셀렉트하라. 자, 근데 수강생 수라는 것은 없었죠, 그죠? 새로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무엇으로 할 거냐? 카운트 해라, 카운트. 건수를 넣어라. 건수가 얼마요? 두 건이잖아요.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겁니다. 2가. 자, 뒤에 또 설명드릴 기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SQL의 수행 순서입니다. 이렇게 복잡할 때는 수행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자,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이 뭡니까? 합집합이죠. 합집합. 합치는 거죠. 자,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자, select asterisk from 수완생. 자, 그리고 정의원 뭐 이렇게 select를 하면은 두 개의 결과를 그대로 유니온 합치면 되겠죠. 자, 합칠 때 주의할 것은 뭡니까? 중복 없이 합치는 거예요. 그죠? 자, 병합 검색을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죠? 김길현. 여기 중복되죠. 그죠? 그다음 남기욱 중복되죠. 최영이 중복되네요. 자, 이런 값들은 한 번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길현, 이상인, 남기욱, 최영희, 김상현 오고 그 다음 중복 제거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 가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관계대수를 SQL로 변환하기. 자, 관계대수를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은 이것을 SQL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자, 파이 들어가죠. 파이. 파이는 뭡니까? P 생각하시면 되죠. P 세로 속성을 검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그마 뭡니까? 시그마 S 생각하시면 되죠. S 행이죠. 행. 튜플. 자,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안을 먼저 생각을 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 그러면은 SQL에서는 from 학생 하면 되겠죠. from 학생. 학과가 컴퓨터. 학과가 컴퓨터다. 이게 뭡니까? 조건이죠. where 조건. 학과가 컴퓨터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조건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 넣어주시면 되고, 자 파이 그때의 이름과 학년 속성을 검색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셀렉트 이름 학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관계대수를 SQL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필기 때도 한 번씩 나오지만 실기 때도 중요합니다. 이거. 자 DC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A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자 보안, 회복, 사용적 권한을 정의를 한다. 자 그랜트 리복은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하는 거고요. 커밋과 롤백은 트랜잭션이 완료되었을 때 DB에 적용하는 거고, 롤백은 취소하는 거예요. 자 일단 커밋과 롤백 간단한 개념 설명 드리면요. 자, 뭐 뒤에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랜트와 리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랜트, 권한을 부여하라. 어떤 권한? 자, 셀렉트라는 권한을 줘라. 셀렉트 권한. 자, 권한을 여러 개 줄 수 있겠죠. 셀렉트 권한도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네요. all, insert, delete, update, select 등 여러 가지가 있다. all을 주게 되면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거에 대해 권한을 주는 겁니까? 수강생 테이블에 대해서 on, 그죠? 자, 그 테이블 위에 권한을 주는데, 그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데, 누구한테? to KWS에게. 자, KWS에게 수강생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준다. 어떤 권한?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죠? 여기서 셀렉트를 빼고 뭐 인설트를 주면 인설트 권한을 주는 거죠. 자, 그랜트 셀렉트 온 수강생. 자, 수강생 테이블에서 권한을 준다. 자, to KWS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with grant 옵션하고 붙게 되면 좀 더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KWS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DBA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KWS에게 권한을 줬어요. 자, 셀렉트 할 수 있는 수강생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을 줬습니다. 그 다음, 또, KKK라는 사람이 있어요. KKK라는 사람. 자, KKK라는 사람이, 에게, 뭐, 그 DBA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줄 수도 있지만은, KWS가 받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 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with grant option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자, 이것을 정의를 해서, 권한을 주게 되면은, KWS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권한을 일일이 다 주기도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만들어서, KWS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권한 취소는 리복입니다. 리복. 자, 수강생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취소하는데 누구로부터? KWS로부터 해서 취소를 해라. 아, 그럼 이렇게 취소가 되겠죠. 취소가 되는데 캐스케이드라고 붙으면은 KWS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용자가 연쇄적으로 취소되는 그런 옵션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커밋과 롤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커밋은 트랜잭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논리적인 작업 단위죠.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는, 자 사람이 보는 입장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는 그 작업의 단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돈을 출금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카드를 넣는다. 카드를 넣는 그 자체도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의 작업이 되겠죠. 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자 출금 금액을 금액을 입력한다. 그다음 출금된다. 맞습니까? 자 이런 것을 각각을 하나의 작업의 단위로 볼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다 완료가 되어서 실제 그 계좌에 잔액이 어떤 값이 바뀔 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값이 바뀔 때 그것을 우리는 작업의 단위라고 보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작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하나의 작업이라도 실수가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출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출을 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놓고 비밀번호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려지죠. 카드가 다시 나오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예. 그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출 과정 전체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작업의 논리적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작업이 성공한 후에 커밋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확인 버튼 누르죠? 출금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딱 누르는 시점에서 그때 데이터베이스에 출금기하고 은행에 있는 슈퍼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잔액이 데이터베이스가 값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누를 때. 그게 커밋이에요, 커밋.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으로. 만일 취소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했던 과정들이 다 취소가 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지는 거죠.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잔액이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려지는 경우, 그것을 우리는 롤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롤백. 트랜잭션 실패로 작업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린 것을 롤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작업이 성공한 경우에는 커밋을 해주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롤백을 하게 된다. 자, 롤백을 하면 트랜잭션 하기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룹 함수가 있는데요. 자, 그룹 함수란 것은 그룹화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다시 한번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수도 구할 수 있고요, 뭐 평균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합계도 구할 수 있고 뭐 최댓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스트릭 마크가 들어와 있죠, 그죠? 자, 모든이란 뜻이죠. 그래서 모든 튜플들을 검색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튜플들의 건수를 구하는데 모든 튜플이에요. 모든 튜플의 건수. 그래서 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널 값을 뭐 포함하는 그 튜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널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 널도 포함을 해서 건수를 구하라는 뜻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널을 빼고 그때 건수를 구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널이 있다 없다라는 그 대상이 되는 속성명을 주시면 돼요. 속성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뭐 과목이다. 자, 과목을 뭐 수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수강하지 않으면 늘 값을 가질 거고 수강하면은 뭐 정보 처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과목을 그룹화 했을 때 건수를 구하는데 늘 값은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과목이라고 이름을 주게 되면은 이제 늘 값을 제하고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distinct와 속성명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하라라는 의미가 있죠. 자, 중복을 제거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값이 50개 있다면은 디스팅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건으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한 건으로. 중복이 제거되니까. 자, 그다음 속성명이 있기 때문에 널도 제거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널 중복 제외해서 건수를 반환할 때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is, on, to, in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create view 할때 말씀드렸죠. as. 자, select에서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을 검색을 해서 그 검색한 결과를 view에다가 정의를 한다. 예, 그때 as를 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create index. 자, index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create 문을 써서 index를 정의할 수 있는데. 자, index라는 것은 테이블에서.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책에서 인덱스, 목차가 없다면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와 마찬가지로 테이블에서 인덱스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찾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인덱스를 정의를 합니다. 인덱스를 정의를 하는데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on을 쓰는 겁니다. on 테이블에다가. 자, 테이블에다가 인덱스를 정의하기 때문에 on 테이블. 그리고 그때 정의할 속성명을 주시면 돼요. 자, create 문에서도 on, to가 나오죠. on table, to 사용자. 자, in 같은 경우에는 in, 우리 join 할때 나옵니다. join 역할을 할 때. 자, 이게 학생 테이블, 뭐 수강 테이블. 자,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를 알려면은 학생 테이블에서만 알수 없죠. 수강 테이블에서도 알수 없죠. 자, 이게 서로 관계 형성이 되고 이두 개를 조인하게 되면은 알수 있어요. 자, SQL에서는 이제 in을 써서 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두개 테이블에서 셀렉트한 결과를 in으로 해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not in 같은 경우에는 in은 이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not in은 서로 다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기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QL 언어에 포함되는 기능이 아닌 것은 뭐 이거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죠, 그죠? 자, SQL 언어에 제어 DCL에 해당하는 것은 쭉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grant. SQL 구문과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드랍. 요거 잘못됐네요. 그죠? 자, 나번. 드랍이 뭡니까? 테이블을 제거하는 거죠. 레코드. 레코드란 뜻은 튜플을 뜻하는 겁니다. 자, 레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드랍이 아니고 뭐예요? 딜리트죠. 자, 다음 SQL문의 실행 결과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드랍 테이블, 인사. 자, 인사 테이블을 제거하라. 근데 캐스케이드네요. 캐스케이드. 자,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제거한다. 자, 인사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을 연쇄적으로 제거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머지 정답이 맞습니다. 자, 다음 관로에 적당한 SQL 문장은, 자, select, from,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겠네요. 다음 SQL문에서, 외울절의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자, like가 들어왔는데, 자, s,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s로 시작하고, 세 가지 단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가번이 돼요. 자, s로 시작되는 세 문자, 세 글자의 cno를 검색한다. 7번, 다음 릴레이션, R1, R2에 대해, R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조인입니다. 자, 조인을 그 조금 전에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등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관로를 처리할게요. 자, from R2. 자, R2란 테이블에서 조건이 뭡니까? D 속성이 K더라. 요거죠. 맞습니까? 그때의 C 속성 뭡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거죠, 요거. 맞습니까? X가 검색이 되는 거죠, X. 맞아요? 자, 그러면 조건을 잘 보십시오. 요렇게 되는 거예요. Where 해서 C가 X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C가 X 조건이. 어디서? R1에서. 자, R1에서 C가 X인 거. 요거죠. 그때의 비속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AB가 되겠죠. 이게 조인이에요. 조인. 자, SQL의 기술이 옳지 않는 것은, 자, 답은 업데이트 뭐예요? 업데이트 셋인데 2가 왔네요. select에서 각 기능에 대한 내장 함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답은 합은 뭡니까? 합. TOT가 아니라 뭐예요? sum이죠. sum. 10번. 학생 테이블에 전산과 학생이 50명, 경영과 학생이 100명, 기획과 학생이 50명이 있다고 할 때 다음 SQL문, 기억, 니언, 디귿의 실행 결과 튜플의 수는 각각 얼마인가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 from DPT. 자, student에서 DPT. DPT는 학과명이라고 그랬네요. 자, 학과명을 다 검색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 중복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50 그리고 150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이 되는 거예요. 200. 요렇게. 자, distinct가 있네요. distinct. distinct는 뭡니까? 중복을 제거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몇 가지입니까? 가지 수가. 세 가지죠. 그래서 3이 되죠. 자, 그 다음 select count. count가 나왔네. count. 그리고 distinct가 왔고 dpt. 자, 속성명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조건은 이제 전산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산과가 학생이 50명이네요. 그죠? 50명이고, 그때 중복을 제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죠, 하나. 하나. 그래서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select문에서 having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having하고 짝꿍이 되는 게 group by입니다. 자, 다음 표와 같은 판매 실적 테이블을 읽어 서울지역에 하나여 판매액 내림차순으로 지점명과 판매액을 출력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SQL. 자,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림차순 한다고 그랬죠. 판매액 내림차순. 쭉 보시면은 in order by 판매액 내림차순. 자, 그리고 조건이 뭐였습니까? 서울지역이라고 했네요. 서울지역. 자, 서울지역 도시가 서울. 그리고 판매 실적 테이블, from 판매 실적 테이블. 자, 지점명과 판매액. select, SQL에서 명령어 짝의 연결이 부적절한 것은, 라본 되겠네요. create view 할 때는 to가 아니고 뭡니까? as죠. 14번, 다음 질의를 SQL문으로 가장 잘 변환한 것은, 3학년 이상의 전자계산과 학생들의 이름을 검색하시오. 이거 여러분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기 보지 않고도. 자, 라본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전자계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학과가 전자계산과에 되고, 근데 3학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3학년 이상. 그래서 학년은 3 이상이다. 근데 이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D라고 하는 거예요. AND라고 하고, 어디서?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을 검색하시오. 라번이 정답이네요. 회사원이란 테이블에서, 자, 회사원이란 테이블에서 사원 명을 찾을 때 연락번호가 널 값이 아닌 사원 명을 모두 찾을 때, 자, 잘 해석하셔야 돼요. 널 값이 아닌, 널 값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select를 이용해서 우리가 널 값이 아니라고 조건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널을 주는데 is는 난널이라고 적혀있죠. is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create 문에서는 is가 안 붙지만은 조건문, select 문에서는 is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is는 난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16번, 다음 표와 같은 두 테이블에서 성별이 여인 사원의 성명, 나이, 직책을 구하는 SQL문.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거네요. 자, 조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일단 조건을 보세요. 일단 from 사원 연락처죠. 자, 사원하고 연락처 테이블에서 조건이 연락처 테이블에 있는 성별, 연락처 테이블에 있는 성별. 그게 여자더라. 여자. and 그리고 자, 사원 테이블에 있는 4번. 사원 테이블에 있는 4번이 연락처에 있는 4번하고 연락처에 있는 4번하고 같더라.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자,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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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네요. 그죠? 같더라. 자, 이것을 and로 묶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별이 여자이면서 4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31. 4번이 31일 때, 그때의 값이 이제, 조인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별, 나이, 직책을 검색을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별, 나이, 직책, 이렇게 검색이 되겠죠. 자,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7번은 뒤에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번, 다음 두 테이블 R과 S에 대한 아래 SQL문의 실행 결과. 자, 유니온, 합집합이죠. 합집합. 요렇게, 요렇게. 중복 제거해야 됩니다. 자, select from R. 자, R에서 select를 하는데 A를 select하라. 자, S에서 A를 select하라. 자, 이두 개를 합치란 얘기네요. 그죠?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중복되네요. 3 중복되네요. 4까지. 1, 2, 3, 4가 되겠습니다. 자, SQL문에서 student 속성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그때 테이블에서 학번 600, 성명 홍길동, 학년 2학년인 학생 튜플을 삽입하는 명령. 자, 삽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insert into. 자, 그것만 알고 있어도 답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답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insert into. SQL 명령으로 수행된 결과를 실제 물리적 디스크로 저장한다. 여러분들이 출금할 때그 확인 버튼 누르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commit. 실제 출금이 되죠. student 테이블을 생성한 후 젠더 필드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려 한다. 자, 필드를 추가한다. 속성을 추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쓰죠? alter 테이블을 쓰죠. alter 테이블. SQL의 뷰에 대한 장점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 뷰의 정의에 변경이 용이하다. 제가 alt view 쓸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못 쓴다고 그랬죠. 주의를 하십시오. 자, 23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기본 테이블에서 임의로 유도하여 만든 테이블로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테이블이다. 자, 뷰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뷰의 이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 사용자의 상이한 자, 가번이 정답이죠. 자, 물리적인 테이블로 관리가 편리하다. 자, 뷰라는 것은 뭡니까? 가상의 테이블이고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25번. 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뷰의 정의만 시스템 내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실행 시간에 테이블을 구축함으로 시스템 검색에 있어서
뷰와 기본 테이블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니죠. 검색에 있어서는 일반 테이블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6번. 기본 테이블 R을 이용해서 뷰 V1을 정의하고 R을 이용해서 V1을 정의하고 자, 뷰 V1을 이용하여 V2를 정의하였다. 자, 그리고 기본 테이블 R과 V2를 이용해서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서 V3를 정의하였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SQL 문이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드랍 뷰. 자, 뷰를 제거하라. 근데 V1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요? 리스트릭이네요. 리스트릭. 제한적이죠. 제한적. 자, 지금 뭐요? V2라는 것이 V1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삭제되는 게 없다.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동일하므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종류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동일하다. 틀렸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시스템 카탈로그를 직접 갱신할 수 있다. 아니죠.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가 만들게 되면 시스템 카탈로그에는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갱신을 하는 거지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사전 자체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접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며 시스템만 접근한다. 자, 데이터 사전은 뭐예요? 데이터 사전은 시스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뷰를 제거하면 그 뷰를 기초로 정의된 다른 뷰는 제거되지 않는다. 제거될 수도 있죠. 그죠? 캐스케이드를 쓰면은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뷰는 별도의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여 자, 이 설명 틀렸네요. 실제 테이블이 아니죠. 다음 SQL문에서 distinct의 의미는 자, distinct는 뭡니까? 중복을 제거하는 얘기죠. 중복 제거. 그래서 자, 요거는 잘못 들어갔네요. 요거는 필요 없고요. 자, DPT 속성의 그 값을 중복을 제거하고 검색하라는 얘기입니다. 34번에 이제 가번이 되겠네요. 자, 중복을 제거하라. 자, 다음 SQL문에서 이제 구문적 오류가 있는 것은 자,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delete 쓸 때 from 다음에 테이블이 오는데 테이블이 지금 두 개 들어가잖아요. 두 개. 그죠? 테이블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 주의를 하십시오. 자, 기출문제에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서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 지점 정보란 테이블이 있는데 그때 속성이 이렇게 되고 그때 이렇게 SQL 명령을 줬는데 그 설명이 부적합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차근차근 순서대로 답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을 먼저 보셔야겠죠. 자, 매출액이 1000을 초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매출액이 1000을 초과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000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들 중에서 요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순서가 where 조건문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group by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속 도시에 대해서 group by 한다고 그랬죠. 소속 도시. 도시별로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해빙은 카운트 그 건수가 3 이상이다. 건수 B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이 되고 A는 두 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건에서 이것은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속 도시 B가 될 거고요. B 자 그때 매출액 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3000이 이제 셀렉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셀렉트 문에 있는 where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group by 쪽으로 처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의 조건에 의해 해당 도시의 지점들의 매출액 평균이, 자, 유월절은 뭡니까? 매출액이죠. 매출액 평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 이하인 경우는 출력에서 제외된다. 자, 1000 이하, 1000을 포함해서 1000 이하는 제외된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지만은 매출액 평균이 아니라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갑원이 명확하게 틀렸고요. 나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점이 세 군데 이상 있는 도시에 대해, 자, 지점이 세 군데 이상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요 부분이죠. 맞습니까? 자, 대해 각 도시별로 그 도시에 있는 매출액 1000 초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틀렸는 게, 먼저 외월절, 그냥 조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룹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만일 그룹화를 먼저 짓게 되면은 A도 3건이고 B도 3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3건 이상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이제 매출액을 1000을 초과하는 것만, 만일 조건을 준다 그러면은 이것만 빠지고 B도 나오고 A도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번이 처리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나번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008년도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패키지, 접근 권한 등의 정보를 저장한다. 자, 맞죠?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스키마 및 여러 가지 객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사전이라고도 한다.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보세요. 오답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는 검색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틀렸죠. 시스템 카탈로그를 갱신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사용자는 검색은 할 수 있다. 검색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답으로 잘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나번이 되고요. 자, 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뷰는 독자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없다. 뭐 어렵게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뷰라는 것은 가상이죠. 가상.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인 개념.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뷰라는 개념은. 자, 보세요. 인덱스라는 것은 검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그 구조 자체를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뷰가 인덱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원은 이제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뷰의 정의를 변경할 수 없다. 자, 뷰는 정의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뷰로 구성된 내용에 대한 갱신 삭제 연산에는 제약이 따른다. 아무래도 테이블을 마치 쉽게 다루듯이 그렇게 뷰를 다룰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따른다. 맞는 설명이고요.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삭제되더라도, 자, 테이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더라도 뷰는 자동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는데, 아니죠. 물리적인 개념이 없어졌는데 논리적으로 개념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념이 존재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답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DDL. 자, 데이터 정의어가 되겠습니다. 정의어, 데이터 정의어. 자, 데이터 정의어와 개념적으로 조금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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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한다.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고, 수정하고, 테이블 구조 자체를 또 지울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은 DDL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회복하고 병행 수행을 제어한다. 자, 이것은 DCL이죠. 자, 데이터 제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뭐 회복이라든지 병행 수행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DDL의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른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메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메타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으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일반 사용자도
제한 없이 실생 카탈로그의 내용을 직접 갱신할 수 있다. 갱신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자는 검색만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생 카탈로그는 사용자의 테이블당 한 개씩 만들어진다. 자,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한 개는 아니죠. 자, 실생 카탈로그는 DBA. 자, DBA가 생성한다. 자, 실생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가번이 되겠네요. 자, 뷰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시면은 정답할 수 있습니다. 자, 뷰는 저장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에게는 있는 것처럼 간주된다. 자, 논리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뷰를 통하여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뷰에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 자, 보안적인 측면, 장점이죠. 자, 필요한 데이터만 뷰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자,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삭제 연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뷰를 다루기 편하다. 아니죠.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뭔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SQL 실생 카탈로그 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